시대의 강대국인 로마, 미국을 살리고 미국 살릴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라는 언약을 붙잡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복음화할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인생의 주인의 인도를 따라가는 미국의 평신도 선교사라는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제 인생하고 미국 간 거는 전혀 평생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깨닫고 그 해에 강단에서 영적 로마, 미국을 살려라는 말씀을 붙잡고 꼭 왔습니다. 중남미 RUTC를 마음에 담고 헌신하면서 중남미만이 아닌 맨하탄과 미국 전체의 RUTC를 꿈꾸고 또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한테 주신 계획이 그 파나마 안에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제 개인적인 삶과 그 기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고, 미국이 3단체 통해서 사단의 영적 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70K와 청소년들을 살려서 영적 사각지대를 복음의 황금어장으로 키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파나마를 만나게 하셨고, 선교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하셨고, 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